자, 그 다음 11번은 밑줄친 내가 제위한 시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상황이 어려서 무릇 좋지 않은 바가 많은 모두 김종서 등에 맡겨서 논의 시행했다.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무를 아울러 모두 처리하며 조종의 옛 제도를 모두 복구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계 한다. 6조 직계면. 근데 6조 직계는 사실은 누가 최초로 한 것이냐? 태종이 최초로 하긴 했죠. 태종이. 그래서 원래는 의정부를 설치한 게 정종 때. 예컨대 태종의 형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에 의정부를 설치했습니다. 1400년에. 아직 태종으로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가 됐다가 태종 즉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종이 즉위한 뒤에 얼마 있다가 6조 직계를 쓴다고. 6조 장관 판서가 직접 왕한테 직보하는 보고하는 체제를 6조 직계라 그러죠. 의정부 따당 따다가는 거고. 그리고 세종 때는 계속 6조 직계 하다가 다시 또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세조 때는 그러니까 세종 때 6조 직계에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고 세조 때 바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6조 직계는 그러니까 태종하고 세조 다될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서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바로 단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종을 유배 보내고 왕이 된 사람이 죽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세조니까 이건 세조를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어리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때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광덕 준풍 등뭔 소리야? 광덕 준풍 칭제건원 이거는 고려 광종이죠. 직전법을 실시했다. 오케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는 거.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고 반포, 요게 포인트예요. 반포는 성종 때죠. 물론 경국대전 편찬 시작은 세조 때이긴 하지만 반포라는 말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건 성종 때니까. 호전하고 형전 조직은 세조 때 이미 만들어졌고 이종무가 1만 7천 명을 이끌고 쓰시마 섬을 토벌했다. 이건 세종 때죠. 1419년 즉위 2년째. 고려 말에 박위라고 하는 사람도 쓰시마 정벌을 한 적이 있다. 그때는 창왕 때라고 했습니다. 창왕, 박위. 여기는 이종무, 세종 때. 답은 넘버 2, 2번이 됐겠죠. 세조와 관련해서는 오케이. 12번. 또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서경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경덕은 유기론이라고 했죠. 오직 우주에는 기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경덕은 이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벌써 틀렸지. 이보다는 기를 강조했고 오직 기밖에 없다 그랬고 그 뒤에 세계를 이해하고 또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녔다. 이 말은 맞아요. 또 서경덕이 한 행동입니다. 하기 때문에 서경덕은 기일원론을 주장했고 이렇게 서술을 바꿔야지. 기일원론을 주장했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서술은 맞아. 요 앞에 부분이 틀렸고요. 이황은 성악십도죠. 성악지교가 아니라. 그러면서 뒤에는 또 뭐야?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따를 것을 제시했다. 이건 맞아요. 이 서술은 이황. 근데 성악지교는 이입니다. 이황은 성악십도라고 고쳐야죠. 이인은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연일기 이런 걸 저술했다 그래야지. 그치? 주자서 전료는 이황이야. 또 요거는 이황. 또 성악지교 이거 다 이인데 뒤에 서술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말은 또 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술 중에 주자서 전료는 이황 것이다. 4번에 회제 이연적은 영락막파죠.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맞아. 주리론이야. 이기 이원론이면서 주리론인데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맞는 서술인데 왜냐하면 이연적이 이언적이 성학 군주론을 주장합니다. 군주론이 강조되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책이 아니라 왕한테 써 올려 바치는 글이 일강신목도라고 있어요. 일강신목서
하나의 으뜸 강자, 으뜸이 있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열 가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나중에 이황의 이연적의 후배인 이황 단계에서 가면 성학 10도 요게 나오죠. 그러나 조금은 다르지만 이는 성학 지묘. 그래서 여기서는 군주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잘 보필해서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거는 군주 중심이고, 어? 군주 중심. 이거는 현명한 신하, 그 현철 중심. 신하가 권력을 장악하라는 게 아니라 현명한 철학자인 신하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 왜? 군주도 멍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성학 군주론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이연적은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람의 이론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누구한테? 직계 이황. 그 다음에 학파는 다르지만 이이한테도 다르게 학설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타당하죠. 그 다음에 13번 갈까요? 13번은 다음 보기 중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직에서는 일반 구급이든 간부직이든 무조건 몇 개인가를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마추어들이네 가지고 사실 잘못 내서 이것도 답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기억에 이익은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차등 분배는 곧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고 하는 것까지만 끊으면 유형원이죠. 균전론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전론을 주장했다. 이건 이익입니다. 한전론은 박지원도 한전론 토지 소유 상한선을 설정하자. 반면에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자 그랬어요. 그래놓고 하한선의 내용으로 영업전을 설정을 하고 영업전은 조상 대대로 세습을 시키고 매매를 불가능한 토지로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생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뒤에 써줄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악패 육점론을 강조한 것도 이익입니다. 석권했죠? 이건 틀렸지, 그지? 유형원하고 석권했으니까 서술을. 근데 니은이 이제 문제가 돼요. 정답 발표는 두 개로 되어 있지만 니은을 보면 정약용은 지방행정개혁에 대해서 쓴 경세유표를 비롯해서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정약용은 1표 2서라고 있죠. 정약용 우리 13번에 요거는 12번이었군요. 13번에 이 정약용이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 여유당 전설을 남기면서 대표적인 저술 중에 1표 2서가 있습니다. 1표가 바로 경세유표예요. 경세유표. 2서는 목민심서와 목민심서 흠흠신서가 있지. 사법제도 개혁론 흠흠신서. 근데 서서 두 개 들어가니까 목민심서는 지방 행정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지방관의 마음가짐, 이게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뜻으로 바로 목민심사라고 한 건데 이 경세유표는 경전에 나와 있는 이상적인 롤 모델을 제도 개혁을 통해서 세상에 구현시키자는 주장인데 경세유표에는 중앙 정치제도 를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와 더불어 물론 양은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호 표시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만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지방행정 제도 개혁도 여기에 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이걸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무식한 아마추어들이 내다보니까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내다보니까 마치 이걸 안 본 거야. 지들이 안 본 건 아닌 게 아니죠. 지들이 안 보고 모를 뿐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 지방행정의 개혁에 대해서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세상에.
이걸 틀리다고 한 거야. 자, 일단 이것도 맞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앙정치제도 개혁론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방제도 개혁론도 여기 들어가 있다. 분명히. 이거 유형화는 아까 균전론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뒤에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그건 맞아. 그런데 유형화는 다음부터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허용하자는 이게 이익의 한전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바꿔치기 한 거죠. 주장한 사람과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섞어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근데 누구 건지 또 알아야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박지원은 열알기를 썼다. 이건 맞아. 근데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해가지고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 이거는 박제가가 한 얘기지. 그러니까 몸과 다리를 따로 붙인 거지. 틀렸어. 미음. 유수원은 우서를 썼다. 그지? 중상학파의 선구자입니다. 상공업의 지능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다. 누가 봐도 타당하고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건 맞아요. 이수강은 지복유서를 썼어. 그지? 실학자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백과사전적 성격의 책인데, 그러므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했고, 한백겸은 동국지리지 17세기. 오, 역사지리학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다. 맞아. 그러므로 미음비읍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발표한 거는 제가 보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4번이에요. 2번이 아니라 3번이어야 돼요. 세 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복수정답. 니은, 미음, 비읍.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알고 계셔야 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또한번 냈을 때는 다시 한번 제가 요거는 행정소송을 걸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맞는 걸로 해서 그러면 제가 또 JTBC 손석희 협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만나요. 자, 어쨌든 간에 요것도 그래서 잘못 낸 문제다. 여러분은 3번이라고 하십시오. 자, 3번이라고 가시고 넘기셔서. 그래서 제가 그 자세한 근거를 해설에 다 들어뒀어요. 해설에 답과 더불어. 14번은 조선후기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했다. 그렇죠. 조선후기 실학의 발달 중에 실사구시학파. 예달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19세기에 1대 16만 분의 1 지도인데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해서 산맥이나 하천이나 폭우 도로망을 정밀하게 표시했다. 여기 틀렸죠?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축척 지도는 18세기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 지도입니다. 오케이? 18세기. 단, 이 동국 지도라는 명칭은 15세기 세조 때 양성지도 동국지도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때는 과학기구인 인지의 규형을 이용한 최초의 실측지도라 그래야 돼. 반면에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영조 때인데 백리척을 사용한 최초의 축척지도입니다. 조심해서 보셔야 돼. 그렇게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다음 2번 이종휘는 동사 고구려사죠. 여기서 고구려 역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시켰다. 그럼 누구나 평범하지. 단, 유득공이 발해고에서는 남북국시대라는 말을 최초로 표현했고, 반면에 발해 역사를 우리 민족사로 최초로 편입한 역사책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 그거는, 13세기 이승휘의 제왕운기입니다. 고려 시기에. 거기서 남북국시대라는 말은 없지만, 민족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긍익은, 어우. 저 오른쪽 거니까 연료실 기술을 편찬했다는 건 맞는데 500여 종의 중국이 및뭐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민족사의 인식의 폭을 넓혔다. 이 말은 한치윤의 해동역사입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그러니까 이긍익이 연료실 기술을 썼다는 건 맞는데 이건 조선 정치 문화사입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사예요. 객관적인 서술로 또 시험에 많이 냈죠. 객관적인 서술 체제가 모범이라는 점. 붕당 정치사. 사건 중심의 서술이죠. 기사 본말체죠. 그 다음에 4번에 안종복은 동사 강목을 썼다는 건 맞는데, 응? 또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웠다는 것도 맞는데,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를 정리했다. 틀리죠.
조선시대 정치 문화사할 때는 바로 위에 이근기의 연료실 기술입니다. 그러면 왜 틀리냐? 동사 강목은요,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조선시기의 정치 문화사만 제한되지 않죠.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아서 2번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선후기 실학, 이 국학의 연구는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죠. 특히 사학사 잘 알아두셔야 돼. 15번. 다음 민요와 관련된 역사 사실로 가장 적절한 글은 세야세야 똑두세야 뭐 이런 말 나오고 운역세야 아랫역세야 전주 고부 똑두세야 함박쪽밭 열나무 딱딱구역 어쩌고저쩌고 하고 세야세야 녹두세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세야세야 파랑새야 이 파랑새는 블루버드가 아닙니다 파랑새가 아니고 팔왕새라는 거잖아 팔왕 이건 파자야 파자 팔왕 이걸 합치면 여덟 팔자에 왕자를 쓰면 전자가 되니 그지 전봉준을 얘기합니다 전봉준 농민장군 전봉준 그러면 이 민요와 관련된 것은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1번 교세가 확정되면서 그렇지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가 창도했는데 64년에 최재우는 처형당했고 이대 교주 최시영에 의해서 퍼졌지만 1890년대 원래는 포교는 경상도에서 경주에서 시작됐지만 삼남지방으로 이제 퍼진 것이고 억울하게 처형된 교조 최시영의 교조는 최재우지 최시영이 아니 물론 최시영은 이대 교주죠. 근데 최재우의 원한을 풀고자 신원운동을 벌였다라고 해야 되죠. 2번 고부군수 조병갑의 불만 맞아. 단발령 실시한 거뭔 소리야? 단발령은 을미개혁 때 1895년에 단발령이 실시가 되니까 갑오 3차 개혁 때 이거는 농민전쟁 끝나고 나서가 을미개혁이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 1년 뒤죠. 이건 가운데 서서는 틀렸고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지. 이건 맞고. 3번에 황터현 전투와 장성 황룡천 전투, 우금치 등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아유 명칭은 알아. 우금치 전투에서 뭐 농민들이 패했다. 그러나 순서 문제잖아요. 황터현 전투 4월 6일에서 7일. 그러니까 이거는 몇차 전쟁입니까? 2차 전쟁. 곧, 야, 2기죠. 1차 전쟁인 2기. 1기는 1월부터 3월 13일까지. 2기는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27일 전주 점령. 그 다음에 이제 5월 7일 정도까지가 2기가 되는 거고, 5월 8일 날 전주 하약하죠. 제1차 전주 하약. 양호초토사 홍기훈하고, 그 다음에 농민 대표였던 전봉준하고 1차 전주 하약한다는 거. 2차 전주 하약은 전봉준은 맞는데,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입니다. 요거 아주 어렵게 내면 아직 안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 모의고사에 내거든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황토현 전투 2기 해당되죠? 6월 7일 장성 전투. 이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는 중앙군 부대를 격파합니다. 4월 23일 날 황토현 전투는 지방군 격파했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전주를 4월 27일 날 점령하고 나서 전주 하약 들어가는 게 5월 8일이거든. 그러면 우금치 전투는 4기죠. 2차 전쟁.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요거는 제 4기 맨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우금치 등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를 점령했다. 이거는 순서가 틀렸죠. 4번에 폐정개혁 12조를, 자, 폐정개혁안을 실천할 때는 3기에 해당됩니다. 집강소가 운영되던 시기. 6월 7일 날 집강소가 공인을 받고요. 7월 6일 날은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디어하게 개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바로 6월 21일 날 갑오 왜란을 일으키지 일본 놈들이 갑오 왜란을 일으키고 경복궁을 무단 점령합니다. 그래놓고 6월 23일 날 청일 전쟁을 도발해 풍도 전투. 6월 25일 날 교정청을 개무시하고 없앤 다음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 타율적으로 여기서 갑오 1차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7월 6일 날은 제2차 전주 하약이 이루어지지만 바로 8월 25일부터 농민들은 다시 들고 일으키려고 하고 아닌 게 아니라 9월 달부터 일본군이 들어와 있던 일본군과 갑오 정권이 결탁해가지고 농민군을 진압하기로 결정이 되고 아예 10월 9일이 되면 군사작전 통제권을 일본놈한테 넘기는 고종의 이 무능함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집강소는 전라도 53개 곳에다가 설치했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자치기구, 행정기구입니다. 농민 중심의 집강소. 이걸 전국 아닙니다. 전라도 53곳이라고 해야 돼. 오케이. 4번은 맞는 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6번은 신민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신민회는 1207년부터 11년까지죠. 공화정치를 주장한 최초의 단체지 않습니까? 신민회가. 그래서 1909년까지는 국내에서 민족실력 양성운동했죠. 비밀조직으로서. 신간회는 27년부터 31년까지 이건 공개된 단체인데 이건 비밀조직입니다. 그래놓고 태극세관, 자기회사, 도자기회사 운영했고 또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거 세웠고 최초로 공화정 주장하다가 1909년도 일본 놈들의 의병 초토화 작전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인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돈 걷어가지고 서간도 남만주 삼원포에 거점을 잡고 여기서 뭐 만들어? 아, 경학사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그 산하 학교가 신흥강습소입니다. 그냥 신흥학교라고도 하죠. 경학사가 부민단이 되고 부민단이 한족회가 되고 그런 다음에 서로 군정사가 되고 신흥학교는 신흥중학교가 됐다가 13년에 19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되고 20년 근데 간도참변 때문에 다시 아 소련 만주 국경근처로 다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오케이. 백호인 사건으로 해체됩니다. 1번 바로 틀렸죠? 입헌군주제 틀립니다. 이거는 공화정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또 1번이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표면적으로는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국외 독립군기지 건설에 의한 실력 양성을 기도하였다. 무장투쟁을 기도하였지, 그지? 이것도 뭐 틀리진 않다.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신민의 국내 조직은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와해되었다. 그렇지. 1911년. 그래서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신민회 회원들을 검거하고 그 안에 105인을 실형에 선고해서 신민회가 자동으로 해체된 사건이죠. 11년에. 자, 1번입니다. 17번 국학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한국 학자들에 의한 순수한 학술 연구 단체인 청구학회가 벌써 틀렸습니다. 청구학회는 친일파의 대명사입니다. 청구학회 역사 왜곡하는 30년에 만들어지는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친일파들이야. 어? 적절하지 않죠? 2번 박은식은 한국 통사 15년,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20년. 그렇지? 요거 맞아. 근데 5000년간의 조선에 얼사상 누구? 정인보야. 박은식은 혼사상, 정인보 얼사상. 틀렸네, 그지? 그리고 뒷서술도. 한국 고대사의 타율성을 반박했다라는 건 맞는데 정체성론 반박은요 사회경제사학의 백남문 선생이죠. 그다음에 3번에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천도교는 천도교가 민족주의 세력이 있다는 건 민족주의 성격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동학의 명칭이 바뀐 거니까 손병희 선생이 3대 교주고 그런데 중광단과 북로군정서 이거는 대종교죠. 천도교가 아니고 대종교가 만든 무장단체가 북간도에서 중강단이고 11년 요게 최종적으로 대한정의단이 됐다가 북로군정서군이 되는 겁니다. 19년에 김좌진을 총사령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틀렸죠. 천도교를 대종교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입각해서 발전했다고 하는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론을 비판한 사람 하면 30년대 백남문이지. 사회경제사학에. 그래서 조선 사회경제사 33년,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37년, 백남훈 선생입니다. 오늘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칼 마르크스 유물 변증법을 토대로 하고, 자, 정체성론을 비판한다는 내용,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치? 4번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다음 보기를 시대순으로 적절하게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 나와. 일본군이 간도참변을 간도참변 20년 10월 그러니까 봉오동 청산리전투에 대한 보복 잡놈들이 이게 간도참변이고 다른 말로 경신참변이라고도 합니다. 20년이고요 10월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29년입니다. 원산 총파업도 29년이에요. 또 디귿에 임시정부에서 대한 뭐 임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상에서 국민대표 회의를 열었다. 아, 23년 1월부터 5월까지죠. 23년. 리얼.
미시아 협정 나오죠? 25년. 이건 뭐 순서 싸움이에요. 그냥 바로. 이건 아주 평범하고. 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은 조선의 아들, 딸이 아니다. 그치? 기역, 디귿, 리을, 니은. 나왔죠? 1번이겠네. 오케이. 19번. 요게 좀 까다로운 문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경찰직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직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직이라든가 7급 이런 것들은 현직 교수들이 직접 내기 때문에 향토 예비군 창설 이런 거는 이따운 문제를 사실 안 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일반 경찰직이라든가 아무래도 군경 쪽에서는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걸 좀 섞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뭐 푀에블로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76년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런 것도 냅니다. 아유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래서 경찰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학도 호국단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낸다고 돌려서.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정권이 좀 이렇게 민주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는 정부가 되면 그런 문제를 많이 안 내죠. 또 출제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되죠. 그런 거 사실은. 자 19번 시대순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거는 뭐 낼 수 있는 문제. 이건 한국전쟁 끝나고 53년도 7월 27일 날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물론 우리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주체는 아니지만 10월 달에 10월 1일 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예? 이건 53년 10월. 그 다음에 4.4호입견 이승만 정권 중에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는 54년의 개헌.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이죠. 54년이에요. 휴전협정 조인. 이거 53년 7월 27일이라고 그랬습니다. 50년 6월 25일부터 한국전쟁이 터진 다음에 53년 7월 27일. 발췌개헌. 이건 52년이죠. 그래서 52년의 발췌개헌은 직선제 아니죠. 직선제. 여기에 국무위원 불신임권이라고 하는 국회 안을 발췌해서 변칙 통과시킨 이게 바로 이제 발췌 개헌입니다. 이건 직선제죠. 초대 대통령은 부통령과 더불어 이건 국회 간선제였기 때문에 52년이고 향토 예비군 창설 이 68년도에 요 향토 예비군이 이게 4월인데 68년에요. 굉장히 그 냉전 체제 속에서 터진 일이 어떤 게 있냐면 첫째 1월달에 김신조 세력이 곧 북한에서 보낸 무장 공격입니다. 청와대 근처까지 와요. 거기서 청와대 폭파하려고 군사훈련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군복으로 갈아입고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와대 뒷산에까지 왔는데 근데 나중에 걸려서 다 죽고 김신조는 이제 투항하고 생포한 다음에 비밀 다 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됐다 그러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김신조 일당이 내려온 121 사태라 그래. BH 습격 사건이지. 청와대 습격 실패 사건이죠. 1월달 요게 있었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것도 1월일 텐데 1월인데 푀에블로호 납치 사건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원산 앞바다 근처에서 정찰 활동하고 있던 미국 해군 함정이었던 푀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걔를 납치합니다. 니는 영해 침범이다 해가지고 푀에블로호 납치 사건 이런 게 또 터지고 그런 다음에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1월 21일 날 BH 습격 사건 요게 이제 사태가 터졌고 1월 23일 날 푀에블로호 납치 사건 그런 다음에 야 이거 봐라 해가지고 긴장이 고조되니까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 게 바로 68년 4월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건 68년이에요. 또한 68년에 알아둬야 될 게 그 뒤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68년에 있었고 주민등록제 시작하는 것도 68년이고요. 국민교육 헌장 요거 제정해가지고 책에다가도 다 받고 외우게끔 했던 것도 68년입니다. 단 조심할 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건 미국 애들 죽인 거야 도끼로 일본 북한 애들이 76년이고 또 이것도 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경찰직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 100억 불 달성 77년입니다. 수출 100억 불 달성 이런 건 이제 77년이거든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자 어쨌거나 그럼 답은 나왔겠죠. 리을이 제일 먼저겠죠. 52년이니까 그 다음에 휴전협정 조인 53년 7월 기역이 53년 10월 세 번째 그 다음에 니은 54년 향토예비군 창설 68년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0번 이 해방 이후에 통일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의미 있는 것은 7.3남북 공동성명 72년
그런 다음에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면, 물론 전두환 정권 때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박정희 정권 때 7.3 남북 공동선언 손뼉 친 것. 그 다음에 73년도에는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전두환 정권 때,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고, 그건 시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때 들어와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렇게 있어요. 89년도에. 그리고 91년도에 의미 있는 것은 노태우 정권 때세 가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91년 9월 달에, 9월 17일 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91년 12월 13일 날,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협정이 체결됐다는 거. 그리고 12월 31일 날,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이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의미가 있었고, 김영삼 정권 때는 3단계 통일 방안이라는 거, 뭐 요게 좀 추가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플러스 거기에 3단계 통일 방안, 뭐 이런 게 있어요.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그다음에 통일 정부 단계, 뭐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냥 제안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은 또 뭐냐? 김대중 정권 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다음에 2007년 14 정상선언인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 있는 통일 정책으로 봐줘야죠. 그런데 20번은 보니까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게 6.15 공동선언 제1조입니다. 근데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에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 의미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건 누구나 다 공부해.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이건 거의 나오지 않았죠? 이게 6.15 공동선언의 제4조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지문이에요. 김대중 정권 때. 그래서 4번 이렇게 보시되 답은 4번인데 여러분들 통일 정책 중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꼭 알아줘야 되는 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98년도부터 해가지고 2003년까지죠. 2003년. 그런 다음에가 연장선상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국민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이제 참여정부 이렇게 불렀는데 노무현 정부. 요거는 2003년부터 해가지고 쏘리 2008년까지 뭐 초반이죠. 그러면 김대중 정부 중에서도 2000년 6.15를 기점으로 해야 됩니다. 6.15, 2000년. 6.15를 기점으로 나눠서 덩어리를 요 시기에 있었던 게 뭔지 가덩어리 김대중 정부 중에서도 6.15 직후에 있었던 게 뭔지 나덩어리 요거 아주 세팅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 있었던 일이 뭔지 다덩어리 이렇게 보셔야 돼. 단 가시기에 있었던 건딱 하나만 알아두세요. 가시기에 있었던 건 뭐냐면 금강산 관광이 최초로 시작됐다. 단 해로입니다. 해로. 그럼 육로 관광이 여기냐? 아니, 육로는 여기. 일단 노무현 대통령 때는 육로로 넘어가기도 했으니까 육로라는 표현 나오면 노무현 정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뭐 하기로 합의했다는 건 모두 6.15 직후를 때리세요. 그것도 김대중 정권 6.15 직후. 착공했다? 여기로 다 때리세요. 개성공단 하기로 합의? 착공.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 착공. 이렇게 다 때리는데 하나 조심할 거 있습니다. 뭐? 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 연결하기로 합의. 합의는 무조건 여긴 거 아시겠죠? 그건 착공도 여기야. 착공. 그럼 여기 뭐냐? 연결 개통 시범 운행.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또한 하나 더. 이산가족 서신 교환 최초 합의. 여기. 영상편지 교환 사업. 여기. 이렇게. 영상, 인터넷 영상은 뭐 노무현이 더 잘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직 문제나 지방직 문제와 비슷한 문제 유형을 좀 봤고, 그다음 이번에는 우리 경찰직 문제는 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특히 논란이 될수 있는 문제까지 제가 뽑아가지고 직렬별로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사료 해설한 거좀잘 읽어보시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어떤 걸 구급에 해당되는 아주 많이 나오는 많이 응시하는 분야의 직렬을 좀 점검해 봤다면, 요번엔 조금 더 이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9급 준비하시는 분도 7급 난이도 있는 부분도 한번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제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7급 중에서도 가장 깊게 건드리는 서울시 문제를 한번 또 우리가 점검해 볼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 경찰직 문제 여기서 좀 점검해 봤고, 서울시 문제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